자, 시즌 패스. 아, 요거 바뀌어가지고 얼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측하단이 있습니다. 예. 눌러가지고. 뭐야? 과거 시즌 패스를 구매할 수가 있다고? 뭐냐, 이거? 뭐야? 9단계부터, 여태까지 이제 스카디 때부터 100레벨로 늘어나면서 스킨 무기들이 사라지고 그냥 최종 무기 원툴인 게임이 됐단 말이야. 티아멧 때는 그래도 1, 2, 3단계가 좀 쓰이긴 했어. 근데 그 웬만하면 안 쓰였단 말이야. 기어버드, 그랑버드, 뭐 티아멧, 뭐 요런 애들 아니고서는 그 1, 2, 3단계가 잘안 쓰였어요. 예. 그 짜퓨리 같은 것도 봐봐. 최종 무기만 쓰인단 말이야,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요번에는 세 개입니다. 짭 무기가 한 방에 세 개가 나왔어요. 삐에로 블레싱 소드 짭 짭폴소랑 삐에로 매직 보우라고 짭 선포 짭폴소 짭 선포 짭 얘는 이제 라이트닝 비가이 닮았는데 이제 선고 짭이에요. 선고 짭인데 총 쏘는 거는 그 뾱뾱이 그거 맞아요. 그거 라이트닝 비가이 물총 그거고 일단 요거 리뷰 갈 건데 그 파츠가 다 달려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파츠가 다 달리기 때문에. 요 삐에로 얘네들은 이제 뭐 홀쏘라고 하면 우리들이 상상 속으로 했을 때뭐 뱀피릭으로 피충한다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일단 뱀피릭이나 일단 이런 거 넣었는데 리뷰하면서 어떤 파츠가 좋을지도 말씀 들어볼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시즌 패스는 좀비제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좀비제트 레벨부터 확인을 일단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자, 삐에로 권총은 10레벨이고요. 자, 짜폴소가 21레벨. 짜폴소가 최종인데도 불구하고 레벨이 좀더 낮아요. 그다음에 이제 짭선포는 22레벨. 라이트닝 일단은 먼저 그 10레벨짜리 무기부터 볼게요. 삐에로 카멜레온 건인데 더듬이 자꾸 뿅뿅 내려도 똑같죠? 예, 비가이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권총은 검부를 보통 안 다는 편이잖아. 자, 10레벨이면 열광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권부는 안 달았어요. 저 데미지는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야, 당연히. 그렇게 약한 것까지는 아니긴 해. 근데 뭐 가까이 얘가 약간 산탄이다 보니까 그죠? 산탄이다 보니까 이 거리에서 쓴다 치면은 산탄이니까 DPS 초기화하고 데미지를 기대하는 총은 아니야, 얘는. 이제 권부 달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스피드 없다는 이유는 원래 이제 선고가 은신을 키면은 이속이 지금 보세요. 좌측하단 보시면 330이 나옵니다.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좀비 뒤로 가가지고 뭐 칼빵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식인데 이 카멜레온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스피드업이기 때문에 썼어요. 야, 이거 지금 이속이 320이 나오는데 이게 스피드업 때문에 빨라진 건지 이게 이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 스피드업 치고 10레벨에는 이제 타구를 들고 타구 레벨이 11로 바뀌긴 했는데 이제 은신을 쓴 다음에 은신 쓰고 이제 좀비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질주 안 키고 처음에 그냥 이대로 그냥 확살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얘 봤으면 질주 이렇게 세대 찍는 느낌이라 보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초반에 그냥 은신으로 수통 한번 피해 한 30게이지 써그 다음에 이제 킬빨때 남은 70게이지나 한그 정도 게이지를 다 쓰면서 이제 좀비 뒤로 가가지고 이제 좀비 뒤로 가서 이렇게 칼 들고 첫 타를 그냥 확살 그 다음에 이제 나 봤으면 질주 이렇게 세대하고 좀비 다 잡았으면 마지막에 4대 이런 느낌으로 쓰는 느낌일 것 같은데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연사력이 빨라가지고 그렇지 한번 달려와봐요 아저씨들 일반 좀비 뭐 스팀 들어와봐 경직이 좀 있긴 해 그러니까 견제하긴 쉬워 맞추기가 쉽잖아 일단 때리기가 쉽잖아 자 짭선포 보겠습니다 짭선포 자 생긴 거는 똑같아요 거의 생긴 거 거의 똑같고 8발이 만땅인데 사실 이 8발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왜냐면 끊치를 할거 아니야 끊치 돼? 아, 야 끊치 좀 느려 연사 이게 차징이 약간 느리네 오, 야 근데 오토이 똑같은데 이거? 야 근데 범위가 살짝 좁다 보이죠? 얘는 화면이 다그 연사도 얘가 더 빨라. 연사도 얘가 더 빠르고 얘는 모든 방향 다 맞잖아. 얘는 그냥 여기 안에 시야 안에 들어오면 다 맞는데 얘는 그 시야가 좁아요. 네모가 짧아. 네모가 작아 그래? 그래도 야 이거 21레벨이면 요 정도? 야좀 괜찮은 거 같은데? 야이 정도면 괜찮지. 잠깐만 데미지 비교 한번 갈게요. 얘가 2500이야. 얘는 건부 6강 달았어요. 2000이야. 이러면은 데미지가 20%
22레벨인데 이거는 그렇게 가면 되겠다. 얘를 있잖아, 얘를 무기를 두 개를 사. 지금 이거 달러 몇이냐? 달러가 이게 두 개 살 정도가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5,000달러 이거 하나 뿌려놓고, 그러니까 21레벨, 원래 22레벨 때 다 헌기 들어요. 하나 뿌려놓고 헌기도 사, 헌기도 사놔. 초반엔 이거 들어야지. 왜냐면 초반에 좀비가 적잖아. 초반에 좀비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이지. 초반에 얘를 들어서 한 명 한 명씩 조져놔 일단은. 그 다음에 좀비 많아지면 바로 헌기로 바꿔야지. 왜냐면은 얘가 연사력도 느리기 때문에 이걸로 그 많은 좀비를 절대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좀비 상대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은. 야 근데 이거 그냥 서퍼랑 똑같은데? 애초에 네모 작은 거는 거리 멀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치? 거리는 어때? 거리도 그냥 무제한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야 거리도 존나 멀어. 연사만 느리지. 야 이거만, 야 이거 완전 찐서프랑 그냥 다른 게 크게 없는데요 이건? 좀비 많아지면은 이제 그걸로 가야지. 그치? 좀비 많아지면 러윙 날아봐요. 아 근데 애초에 러윙 레벨이 이거랑 안 맞긴 해. 뭐야? 아 머리 맞는 건 똑같은 시스템. 날개 깨졌어. 야 머리 맞는 건 똑같아 이거. 머리 맞는 건 똑같아 이거 완전 그냥 똑같다니까 서프랑? 존나 사기라니까? 머리 맞는 건 똑같아 이거. 데미지 20% 차이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일단 스다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22레벨이면 열광이 다 보급될 타이밍이긴 해. 근데 내가 만약에 레벨이, 내가 이제 선두주자라 나는 22레벨이고 다른 애들은 10레벨 때릴 확률이 있기는 한데요. 내가 스다를 왜 달았냐면 선포는 이제 알다시피 쭉 뒤에서 고지대에서 쏘는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얘가 엄청 길게 가는 무기는 아니야. 왜냐면 좀비가 많아지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좀비 많아진 뒤부터는 사실 다른 무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칼빵 해가지고 그냥 뒤지든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존폭을 그렇게 오랫동안 맞을 일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냥 스다로. 그리고 초반이잖아. 초반에는 애들이 이제 그 분노 게이지가 차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맞고 숙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고 숙주되는 방지로 초반에 그냥 꿀 다 빨아버리고 그냥 초반에 스다로 분노 안 차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번 부활될 때까지 강수가 안 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냥 꿀 다 빨고 이제 헌기로 바꾸는 거지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려고 이제 스다를 넣어봤는데 스다 말고 뱀필이 넣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왜 안 나? 피에로 느낌 해가지고 놀이공원 컨셉이거든요 얘가. 장전할 때 약간 좀 그치 그런 느낌이 나네. 약간 테마파크 분위기로. 예, 근데 약간 좀 공포. 야 폐업한 지 진짜 20년 된 그런 약간 좀 그치 약간 무서운 느낌 나. 약간 어쨌거나 약간 섬뜩한 느낌 있고. 얘는 한 20% 좀 덜 미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나? 한 17, 18% 느낌? 대충 그냥 때려 찍었을 때? 예. 일단은 얘는 되게 괜찮아요. 얘는 되게 괜찮다. 얘는 되게 괜찮고, 이제 짜폴소. 짜폴소가 사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뭐야? 야, 칼 들 때 무슨 휴대폰 소리가 나는데? 아, 이거 뭐 여기 뭐, 여기 게이지. 야, 흑영처럼 50게이지마다 뭐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아 시간별이네. 시간별. 난 좀비 때려야 차는 줄 알았더니 뭐 좀비 때린다고 빨리 차는 것도 없어요 일단은. 예. 야 일단 얘가 홀쏘 한번 긁어봐요 한번 와봐. 야 잠깐만. 야 애초에 가드를 펼치는 순간 50이 그냥 빠지는데? 아이 그냥 펼치는, 긁어야 빠지는 게 아니라 펼쳐야 펼치는 순간 바로 빠지네. 오. 그리고 이렇게 칼 드는 동안엔 안 차. 칼 드는 동안엔 안 차고 좀 칼 같아요 얘가. 한번 들었을 때 빠졌다가 멈췄다가 이제 칼 내리면 다시 차는데. 얘 21레벨이야. 21레벨에 러잉이 없어. 21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러잉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패링을 할 그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 그치? 패링을 할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1레벨 때 이렇게 총 쏘다가 스폰된 거 한번 맞고 이제 또 이제 헌기나 뭐 짭선포로 막다가 또 이제 패링. 아 그렇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피해복용으로도 쓸 수 있지. 왜냐면은 이제 얘가 뱀필이 되니까 이제 피해복용으로 아 나 뒤질 것 같다 바로 그냥 앞으로 비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싹 한번 이제 야 근데 이거 슈바 안 긁어주면 가푼산데 이거? 페리만 빠지고 안 긁어주면 너무 가푼산데? 한번 긁어줘 형들 긁어줘! 이거 슈바 안 긁어버리면 이거 가푼사야 이거! 이제 좀비 제트를 하다가 내 뱀피릭이 없어 헌기를 드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쓱 한번 해주세요! 피 한번 채우고 한번 채우고 이제 다시 또 빼가지고 또 이제 짭성포나 이제 헌기 좀 들어주고 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다 막 해가지고 미사일로 뱀피릭 충전 근데 짜네요 아, 이거는 이걸로 할 바에 그냥 나가서 그냥 패링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체감상 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구 나이프 리치업 박은 타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파츠는 스피드업 뱀피릭으로 이제 시나리오 생각하면 또 스피드업 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거를 실전 좀비 제트라고 치면은 나이프 리치업 박을 이유도 없어 솔직히 이거 그쵸 15,000원 지르고 게임 좀 해가지고 이제 3개 얻는 느낌이면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좀 혜자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번 10회 정도면 상당히 혜자라고 생각해 여태까지 그 말렛만 쓰던 그 노잼 시즌 패스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 자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듀파에다가 초반에 처음에 일단 앳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앳답 예. 칼은 아 암토치 자 놀이동산 도색 어? 괜찮나요 이거? 암토치는 괜찮은데 약간 왜 기계 팔뚝 느낌 나는데 약간 좀? 암토치는 은근 괜찮은 느낌? 근데 권총이랑 주무기는 좀 별론데요 많이? 사실 페일로트가 제일 중요해 그치? 근데 요것도 기존이 낫지 기존 페일로트가 삐까뻔쩍해 기존 페일로트가 나아 이것도 별론데 난 이거? 불카누스 그거? 이것도 좀 이거 불길이 변하는 그런 건 없네 아니 솔직히 이번 도색은 거의 약간 상점에서 상시 판매하는 그 정도 퀄리티인데 약간 느낌이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 항상 시즌패스 나올 때마다 스프레이 보잖아 원래 이 스프레이가 요즘에는 눈뽕으로 변질이 됐어요 이제 뭐 데스런이나 뭐 이거는 뭐 시참 느낌이긴 한데 데스런이나 뭐 일반 뭐 히어로나 뭐 헬게 할 때 명당에 있을 때 요즘엔 스프레이가 그 눈뽕용으로 그 변질이 됐거든? 한번 보자고 예 대관람차 스프레이 일단 먼저 밑에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밑에 거부터 얘 맞냐 이거? SDR인 얘네 이거 요번 거 맞나요? SDR인 SD 리트슈카 얘가 이제 에이전트 리트슈카 그건 것 같은데 자 이렇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관람차 오케이 눈뽕이 요번엔 어느정도인지 요번엔 바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엄청 그니까 얘의 장점은 시작부터 커 원래는 작았다가 희미했다가 팡 터지는 느낌인데 얘는 시작부터 가리는 느낌이 있네 근데 가리는 게 좀 낫다 이게 좀 낮아 이게 높이가 좀 낮아 가리는 게 그쵸 메카다이노는 얘는 봐봐 얘는 높잖아 근데 좀 희미하긴 한데 위에가 시작부터 큰 대신 높이가 좀 딸린다 얘가 이제 얘도 지린다고 얘도 지려요 그러니까 얘가 높잖아 이게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높아야지 눈뽕이 개지리는 건데 그치 요런 느낌이 나와야 돼 높이가 요번에 눈뽕 좋기는 한데 낮다 낮아 좋은데 여기 터질 때만 좀 높고 시작부터 가린다는 게 장점? 요런 느낌? 요런 꼬리가 달리네요 예? 꼬리가 요렇게 달립니다 요게 다야 요번에 무기랑 해가지고 요번 시즌 패스 정도면 근데 해자의 편에 속해요 이 정도면 예. 여기까지 볼게요